인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공기질 측정과 함께 교직원에게 교실 내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내 공기질 관리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말데하이드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구월동에 위치한 송천고등학교의 공기질을 측정해본 결과 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기준에 64.9, 이산화탄소는 1000ppm 기준에 645, 포말데하이드는 측정 결과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기준에 수치 0으로 세 가지 항목 모두 기준 수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신체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기질 측정 시 담임교사 등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깨끗한 청소와 자연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 환기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되는데요. 특히 황사 시에는 환기를 자제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기질 측정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공기질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